사람들은 말이야 이 곡에 가사를 붙여서 애국가로도 부르는데 제목처럼 사람들에게 이 위풍당당한 자신감을 안겨주기 때문이야. 서기도 이 음악을 들으면 자신감이 솟아 사람들 앞에서도 노래를 잘할 수 있겠네요. 제가 준비해드릴게요. 고마워요, 지니. 아, 노래는 잘하는데 말이죠. 자신감이 없나 봅니다. 이름은 석입니다. 석이. 이번에는 꼭 우물정자를 눌러야지. 먼저 석이란 아이에게 접근해. 그 아이가 꿈을 포기하게 만들어야겠군.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? 자신에게 재능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꿈을 포기하지 않을까요? 그렇겠지. 그런데 어떻게? 왕서방이 노래를 좀 한다고 들었습니다. 이번 작전에 왕서방을 이용하는 건 어떨까요? 듣자 하니 왕서방의 꿈도 성악가라고 하더구만. 이번 기회에 꿈도 이루고 아주 좋아하지 않을까요? 그게 아니고 두목 돈 빌려준 보스 말이야. 아, 그런데 어쩐 일로? 난 복무를 다 했는데. 왕도치,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때입니다. 하늘만큼 땅만큼. 하늘만큼 땅만큼 내 능력? 너 노래 정말 잘한다. 누구세요? 나? 난 이런 사람이지. 유명한 바? 내가 들었을 때 네 목소린 빈소녀 합창단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보다 훨씬 더 난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. 정말요? 그래. 아, 내가 아는 유명한 성악가 한 분이 계신데 너 한번 테스트 시켜보고 싶구나. 테스트요? 지금쯤이면 서기가 와 있겠지? 레나야, 빨리 가보자. 아, 근데 어쩌지? 난 잠깐 할 일이 있어서. 와와도 먼저 가. 그래? 그럼 빨리 와야 돼.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. 응. 기다리시나? 도도! 서기에게 성악가가 되겠다는 꿈을 심어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건 불가능할 거야. 뭐? 이미 서기는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깨닫게 됐거든. 도대체 서기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뭐, 헛된 망상과 꿈은 더 부풀어 오르기 전에 터트려버려야 굶지 않지. 그 사실을 살짝 귀뚜매준 것뿐이야. 뭐? 도도 와와 변신.
아랫배에 힘을 주고 횡경방을 넓혀서 턱은 당기고 하품하듯이 자 다시 한번 더 시작. 넌 자신감이 너무 없어. 야,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도 무슨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겠냐? 어머, 아까는 잘하더니 지금은 왜 그러니? 렉! 넌 지난번에 와와 뮤직건을 사용해. 뮤직건? 그래, 뮤직건이 있어. 뮤직건! 이게 뭐지?